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8일 밤 10시 8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에 대한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기미가 보이니까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 모임 행사는 다 금지한다. 교회도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식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초강경 대처를 하는 게다 박수를 받기는 할 겁니다. 방역이 최고 우선순위다. 이런 명분론이 있어요. 언론이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사회적 비용이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안 돌아다니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비례관계에 맞느냐? 너무 과잉 대응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따져보면서 냉정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통계적 접근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오늘 하루 한 명이 더 추가로 사망해가지고 306명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사망한 사람이 304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큰 전쟁이나 난 것처럼 했지만은 사망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사망자입니다. 사망자가 세월호 사건 사망자와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너무 과잉 반응을 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과잉 반응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잉 반응.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과잉 반응 아닌가? 306명. 확진자는 15,761명. 이게 중요하죠. 사망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1.94%, 확진자 대 사망자,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306명인데요. 그러면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2,400명, 2,700명 정도입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5, 6, 5,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코로나도 결국은 독감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사율은 독감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결혼식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확진자 자가격리를 너무 과잉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이 일종의 마녀 사냥식 감시 감독이 지나친 거 아니냐?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위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근거는 독감 사망자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세월로 사망자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쓰고 경제도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 않느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은 그 효과로 돌고 돌아가서 또 다른 사망자를 아마 높일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06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독감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덜 죽게 되는 그 숫자는 또몇 명이냐? 그럼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빙자한 이 정권의 일종의 과잉 대응이 공포 부리기 조성으로 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잉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방역이 최고다 하는 것도 그것은 오만한 겁니다. 방역도 좋고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가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일종의 마녀 사냥식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확진자가 된 것은 일종의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 정부가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차단했으면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해자 취급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제일교회에 환자가 생겼을 때 사랑교회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당국에. 다만 서류 작성에 혼란이 있었지, 고의로 뭐 은폐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이 언론이 당국에서 나오는 기사를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된 비판을 하고 있을 소지가 충분한데요.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게 조선닷컴에서 추적한 기사인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마녀사냥적 분위기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이 성북구청장이 이승로라는 분인데, 어제 오후 4시 37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입니다. 속보, 정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성북보건소에서 긴급 소재 파악 중입니다.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면은 코로나로 확진된 정광훈 목사가 어디 행방을 감췄다는 뜻 아닙니까? 찾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속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분이 지나서 4시 39분, 정광훈 목사 확진 판정 긴급 소재 파악 중 조치사항 안내라고 했습니다. 계속 정광훈 목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긴급히 하고 있다. 이걸 딱 보면은, 야, 이 정광훈 목사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디 달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래 된 건지 조선닷컴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과장된 알림이었다. 이게 밝혀졌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썼을 때는 17일 어제입니다. 오후 4시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확진으로서 판정이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조선닷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성북보건소가 정광훈 목사 병원 이송과 관련해가지고 교회 측에 처음으로 연락을 취한 시각은 이 이승로 구청장이 글을 올린 지한 20분 지나서인 오후 5시쯤이랍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뭐 파악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광훈 목사는 이미 자가격리가 돼 있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돼 있으니까 그 자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북보건소가 5시쯤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 목사를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전달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시간 조정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적을 감췄다든지 자가격리하고 있는 데서 이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보건소에서 교회 측으로 전화를 걸기도 전에 갑자기 긴급 속보라고도 또 했네요. 속보.
정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성북보건소에서 긴급 소재 파악 중입니다. 속보에다가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읽어본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정광훈 목사가 달아났다, 찾고 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이 이승로 구청장의 이걸 가지고 또 기사를 쓴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니까 그게 댓글에다가 이런 글이 막 붙었다 그래요. 감염병에 협조 좀 하지 이런 민폐가 없다는 식으로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댓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취하든지 방문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확인도 없이 어디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구청장이 글을 쓴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회 측이 구청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교회 관계자가 오후 5시쯤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로 받은 뒤 언제 이송할지 논의 끝에 시간에 맞춰 교회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이 시각 보건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 교회의 장로는 오후 8시에 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오후 7시에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하더라면서 별 말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전 목사에게 입을 옷과 가지고 갈 물건을 챙기라고 직접 이야기했지 보건소나 구청에서 온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다.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이 당국이 정광훈 목사가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몰아가요. 몰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으니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 당국의 주장을 일단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이게 일종의 마녀사냥입니다. 일종의 마녀사냥.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문매를 때리는 분위기 속에서 구청장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긴급 수배하고 있는 것 같은 글을 띄우는데 이런 종류의 글이 어디 한 군데에서만 나왔겠습니까? 여기저기 나오고 이곳저곳 언론에서 막 쓰고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속죄양으로 만든다? 이제 코로나 제1차 확산기 때는 총선 직전이라서 이걸 정권이 잘 이용해가지고 총선 승리에 써먹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2차 확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광훈 통합당의 이 책임을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또 한 번 반전시켜 보려는 공작 차원의 뭐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사태는 예견되었습니다. 15일 직전에 이미 정권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덫을 파놓았구나, 함정을 파놓았구나 라고 저도 판단을 해서 제가 14일 밤에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경고성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문제는 함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가지고 함정에 빠졌다는 점이죠. 어쨌든 정광훈 목사를 마녀사냥한다든지 지금 코로나 확산을 빙자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306명 사망자는 세월로 사망자보다 두 명이 많다, 거의 같다 하는 요점을 딱 기억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나 정부가 하는 이 조치는 뭔가 비례관계에 맞지 않다. 즉 과잉 대응이다. 여기에 의도가 붙어 있다면, 의도적으로 과잉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요사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하루에 775명, 미국이 하루에 619명, 인도가 873명, 러시아 132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143명, 페루 하루에 200명, 멕시코 하루에 266명. 우리는 사망자 증가수가 한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대응해도 된다 이겁니다. 차분히 대응해도 되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끄떡없습니다. 즉, 그 나라는 뭐 자가 격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가, 일종의 자기 면역을 유도합니다. 코로나균이 많이 돌아다니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항체가 생길 것이다.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망자가 나와도 할수 없다. 그래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웨덴이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코로나를 독감 중에 하나 정도로 보는 거죠. 그것이 무모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사망자가 306명, 세월호보다 2명 많은.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느 쪽에서는 공포 분위기를 너무 조성하고 어느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잡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이런 한국 사회의 후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